서울 강남의 수서와 경기도 광주시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쯤에는 안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1시간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돼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중앙선 철도 도담과 안동까지는 복선 전철로 내년 완공을, 안동 영천까지는 단선에서 복선으로 결정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도담과 안동까지가 완공되면 현재 3시간대인 안동 청량리 구간이 1시간 24분대로 대폭 단축됩니다. 그래도 청량리에서 강남 쪽을 가려면 다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남 수서와 경기 광주를 잇는 수서 광주 복선 전철화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런 불편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수서 광주간 15.5km는 복선 전철로 신설하고 다시 광주에서 여주까지 57km는 복선 전철로 연결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여주에서 원주까지 21.9km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선과 연결됩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중앙선 복선 전철이 연결돼 안동에서 곧바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수서 경기도 광주 간의 철도가 완성되면 1시간 내에 안동에서 서울 강남에 갈 수 있는 교통혁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서 광주선 복선 전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 철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경에서 다시 상주 김선으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토의 종축 철도망 구축의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철도망 구축은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들은 이참에 중앙선 시작과 종점을 청량리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고 수서에서 중앙선을 연결하는 열차 편성도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